자,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소용없다 한동훈. 소용없다 한동훈입니다. 자, 한동훈이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한마디로 국민의힘 대표가 되고 한 보름 정도 지났습니다. 보름이 좀 지났네요. 예. 여당의 총선을 이끌 구원투수로 등판을 했는데 지표를 보니까 본인만 좋아지고 당은 또 총선 구도는 달라진 게 없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국갤럽이 이제 금요일마다 발표를 합니다. 오전 10시에. 그래서 지난 1월 9일에서 1월 11일 동안 실시한 딱 이때가 이제 보름 됐을 때네요. 예. 이때 조사를 해서 금요일에 발표를 했는데 4월 총선에서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 여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5%. 예. 12월 5일에서 7일 조사한 것하고 똑같네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예. 정당 지지도 역시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야의 대결 구도에서 본 것인데 한국갤럽 조사는 여전히 민주당에게 그리 호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말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말하고 같지 않습니다. 뭐 저 이준석 신당도, 이낙연 신당도, 정의당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 이 말로 와, 민주당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NBS 조사 결과도 보니까 정부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 그 한동훈이가 취임하기 전에는 이보다 마이너스 5%포인트였습니다. 근데 한동훈이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야당에게 힘 실어줘야 한다라는 응답이 50%로 올랐어요. 그전에는 45%였는데 한동훈이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50%로 늘어났습니다. 오히려 정부 견제론과 야당 심판론의 간격이 더 벌어졌습니다. 정부 견제론에 좀 더 힘이 실렸다는 얘기죠. 자, 이것 때문에 한동훈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은 한동훈 본인의 조사는 좋게 나왔어요. 본인이 들어간 조사는 좋게 나왔어요. 한국갤럽의 장래 지도자 선호도 조사를 보니까 한 달 전만 해도 16%였던 한동훈이가 6%포인트 상승해서 22%가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얼마가 나왔느냐? 23%였습니다. 이재명 23, 한동훈 22 이렇게 나왔습니다. 1월 9일에서 1월 11일 사이에 조사입니다. 확실히 그 컨벤션 효과는 있었네요. 당대표가 된 한동훈이. 개인 지지도가 6%포인트 상승했으니까. 근데 본인만 좋은 거야. 본인만 좋은 거고. 그리고 22%의 지지율. 아, 이걸로 뭐 다음 대통령은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이 22%에서 얼마나 확장력을 갖느냐. 이건 또 변론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이 내용이 조선일보 1면에 실렸습니다. 자, 조선일보의 관심은 여당이 이겨야 할 텐데 이기게 할 방법은 없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갤럽 조사에서 왜 이렇게 그 정권 견제론이 힘을 얻었는가 살펴봤는데 갤럽 조사를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요인으로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10%였습니다. 급부상했습니다. NBS 조사 역시 거부권 행사 잘못됐다는 응답이 65, 잘했다는 응답은 23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조사를 보니까 갤럽과 NBS 큰 차이가 없어요. 모두 다 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울러 정권 견제론 이거는 계속 맹위를 떨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의 개인기로 여권의 위기를 뚫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조선일보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권은 총선에서 한동훈 효과를 제대로 흡수해서 승부를 보려 한다면 김건희 리스크부터 풀어야 한다라는 지적이 제기된다라고 조선일보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이 대목은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는데 여권 관계자들이 한 말입니다.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보다는 특검과 관계없는 명품백 수수 문제가 더 컸다. 일반 국민에게 영상으로 생생하게 공개된 김건희의 명품백 문제가 뇌리에 각인돼 있고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특검법 찬성 여론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야, 그러니까 제가 11월 말에 그 서울의 소리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금품 수수를 보도했을 때 이 특검법에 날개가 달리겠구나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뭐 그때 언론들은 일체 보도를 하지 않았지만은 국민들은 밑바닥에서 뭐 여기저기서
이 서울의 소리 동영상을 공유하면서 야 김건희가 디올백 300만 원짜리 받았다더라 이러면서 분노어린 그런 정보 공유를 했단 말이죠. 자, 한동훈 컨벤션 효과라고 하는 것도 사실 언론들이 띄워줬으니까 가능한 것이죠. 언론들이 진짜 지금 이재명 대표 잡듯이 한동훈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한다면 한동훈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이제 컨벤션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펼쳐나가느냐, 국민의 마음을 사느냐, 여기서 한동훈의 미래가 결정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일단 그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 윤석열이가 신년 기자회견이나 방송 대담을 통해서 직접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러는데 이 정도 갖고 민심을 다독일 수 있겠어요? 뭐 윤석열이가 저 김건희하고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리도 없고 그 특검을 받겠다 이미 특검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그걸 받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김건희를 지키는 것, 그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서 어떠한 그런 대책을 내놓더라도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최소한 김건희가 쇠고랑 차고 감옥 가는 모습 정도는 보여줘야 그 다음부터 저 진짜 윤석열이가 큰 결심을 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권 견제론에 물을 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김건희를 살리는 방향으로 모색 중인 모든 대책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조선일보는 지금 김건희 리스크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한테 김건희 리스크 없애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윤석열이 이 뜻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 윤석열 머리 위에 김건희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렇게 저렇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용산이 김건희 특검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아주 심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법이 없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부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거 어떻게 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될 텐데 이렇게 김건희 리스크 때문에 선거에서 질 수는 없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건희는 가만두고 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돈 푸는 거예요. 자, 그 어제 그 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한동훈이가 대표가 된 이후 첫 그 고위 당정협의회인데 설 민생 안정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40만 명을 대상으로 한 3천억 규모의 대출 이자 환급 방안. 네, 이걸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연초에 발표했던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중에 하나인데 2024년 경제정책 방향. 이 설 연휴가 끝나고 오는 3월 말부터 지급 예정인 정부의 현금 지원책을 명절 앞으로 이제 끌어와서 풀겠다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뭐 단기 지원 정책들 얼마나 많습니까? 금융투자소득세 피해지라든지 며칠 전 제가 이 시간에서 짚었습니다만은 110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지금 이틀에 하나꼴로 민생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대통령 주재의 민생 토론회와 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발표한 주요 경제 정책 꾸러미만 7개라고 합니다. 7개. 또 지난해 10월 이후에 꺼내든 공매도 금지,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완화, 2조 원 규모의 은행권 상생금융지원책 이런 것들 포함시키면은 두 달 보름 동안에 10개 대책이 나왔어요. 10개 대책이. 예. 근데 필요한 대책이라면은 10개가 뭡니까? 20개도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지금 대외 여건하고 완전히 따로 놀고 있어요. 지금 중동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요. 중국과 대만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고 미중 사이의 갈등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 대외 정세가 요동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정부가 내놓고 있는 국내 경제 대책은 딴 세상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자들한테 대기업들한테 세금 제대로 걷어서 말하자면은 곳간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기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지금 감세 폭탄을 지금 계속 퍼붓고 있어요. 세수 부족, 세금 수입, 나라가 세금을 걷어서 얻는 수익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우리 거시경제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온갖 민생대책,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지금은 사실은 곳간에 쌓아놓기보다는 곳간에 잘 쌓아놓고 지금 시중에 많이 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확장적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국간에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었어 지금. 윤석열이가 대기업들 부자들 감세해 주느라고. 근데 앞으로 더 감세해 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정말 이게 대책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선까지 잘 버텨라. 총선까지 잘 버텨서 총선에서 이기면
그다음이야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뭐 맛있는 술 마시고 살면 되지. 이거예요 쟤네들은. 자, 근데 돈 푸는 걸로 안 되죠. 돈 푸는 걸로 안 되죠. 지금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바보라고 생각하니까 저러고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는 조선중앙 같은 족벌 언론 사주들이 나서게 될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나섰느냐. 한동훈을 불러요. 너 윤석열이하고 차별화해라. 윤석열이하고 헤어질 결심을 해라. 우리가 도와줄게. 너 계속 윤석열 따까리 할 것 같으면은 너 미래가 없는 거야. 어? 너도 네 정치를 해야지 하면서 막 구슬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무너지고 망할 그런 이 나라의 기득권 세력이 아니거든요. 현재 한동훈 인기만 반짝 오르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현재 국민의힘의 지금 총선 현재 구도. 자, 민주당이 방심할 상황은 아니죠. 분명히 지금 그리고 윤석열이가 하겠다는 뭐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국회 통과가 돼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막 남발합니다. 온갖 그런 대책과 공약을 남발해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주장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민주당이 제동을 건단 말입니다. 그러면 야, 너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저기 응? 민생 대책을 다 뭉개버려? 어? 너희 그러면 총선에서 심판 좀 받아봐라. 이러면서 막 민생 발목 잡는 민주당이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지 않겠어요?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뭐 돈 살포 갖고 돌아설 민심은 아닙니다. 그만큼 윤석열이가 거의 2년 동안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분명한 청구서를 받게 될 겁니다. 자,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윤석열과 잘 싸우면 돼요. 정부 견제론 51%를 다 받아가려면, 게다가 민주당 표가 되려면 그 나머지 그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찌끄러기 정당들 뭉개버리고 그 표를 몽땅 얻으려 한다면 윤석열과 잘 싸우면 돼요. 잘 싸우면 됩니다. 안 싸워서 문제지. 잘 싸우면은 정부 견제 51% 다 받아갑니다. 다 민주당 거가 되는 거예요. 몇 번 한 이야기인데 뭐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